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그 F4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 막자루, 그리고 미니 바구니 이런 것들이에요. 저희 그 커들포드 샵에는 여러 가지 수납을 위해서 바구니들이 이제 여러 개 있는데, 사실 바구니 만드는 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귀찮아요. 귀찮아서 평소에 잘안 하는데, 저희가 할인을 하고 있던 그 실이 있었는데, 판매가 되고 이제 그래도 남은 그 재고 불량을 사실 쓸모없는 실들이 좀 있어서, 왜냐면 팔아도 되지만 이때까지 할인을 하고, 보통 이 실들을 보시고 잘 선뜻 이렇게 구매하시는 분들이 잘 없는, 싸니까 사신 분들은 있을 텐데 할인을 해서, 근데 이제 용도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뭐 탈실이나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는 뭐 그닥 나가는 편은 아니고, 이제 또 수업용으로도 이거를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웬만히 다 판매가 되고 많이 양이 안 남았을 때 이걸 모두 다 자루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자루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막자루예요. 그래서 막자루를 만들고 있는데 제가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자체적으로 서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바닥이 좀 두껍고 아래 무게 중심을 둘수 있도록, 특히나 이제 그 패브릭 얀 같은 거 쓰시면은 밑에 두껍게 하거나 조금 게이지가 굵은 그런 패브릭 안으로 하시면은 바닥에 중심이 잘 잡혀서 물건을 넣지 않아도 대부분 잘서 있어요. 요거를 만드는 거에 키포인트는 빨리 만들기입니다. 왜냐면 손도 아프고 이제 실을 소비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들이고, 이 안에는 이제 잡동사니, 이게 쓸모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자루들이 쓸모가 굉장히 많아서, 이제 만들어 두시면 뭐 집안에서도 여러 가지를 담아 두실 수 있어요. 한이 정도 사이즈 되면은 빨래거리 같은 거 넣어 놓으셔도 충분히 될 정도의 사이즈거든요. 보이죠? 엄청 큽니다. 그래서 요게 보통 이제 밑바닥은 좀더 굵은, 굉장히 굵은 패브릭 얀으로, 아니면 패브릭 얀을 두겹 해서 크게 바닥을 만들어요. 그냥 무게도 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중심도 잡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패브릭 얀으로 만들고, 제가 도안을 쓰진 않았습니다만 이름은 정했어요. 막자루. 왜냐면 바구니라는 게 딱히 도안이라고 할게 없는 게 너무나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거고, 요 정도는. 근데 이제 요 자루의 키포인트는 제가 벌레백에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온 거예요. 벌레백이라는 거는 그 포대, 그 특히 커피 자루 같은 거, 그런 거 보시면은 벌레백이라는데, 보통 커피 자루 같은 거 보면은 큰그 포대 끝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화분을 담아 놓는다든지, 그다음에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그걸 많이 쓰고, 또 그걸 깨끗하게 해가지고 또 쿠션으로도 만들고 그 인테리어 소품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냥 그 안에 이제 잡동사니 넣고 한 곳에 이제 몇개 쌓아놓는 것만으로도 장식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벌레백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제 요 끝에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약간 그런 벌레백의 느낌으로 이런 막자루들을 만들고 있어요. 여기서 또 하나 키포인트는, 그렇게 바닥을 무겁게 만드시면 보통 패브릭 얀두 겹이나 그 다음에 이제 좀 두꺼운 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바닥을 만드시면은, 바닥은 이제 금세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거는 지금 제가 다른 거를 만들기 위해서 바닥을 만들어 놓은 건데, 두께가 요거 두 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한두 배? 네, 요거 한두배 정도 두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바닥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보일려나 모르겠네. 안에 실이 들어있어요. 여기 보이죠? 되게 두꺼워요. 되게 두꺼운데, 요걸 두 배 굵기로 하시면 굉장히 큰 바늘, 그래서 호크 사이즈가 12mm 한이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되게 촘촘하게 짭니다. 무게를 좀 주기 위해서 바닥을. 그래야지만 이제 이게 균형이 잡혀요. 바구니들이. 특히나 이 위에가 길어지면 길어져서 쓰러질 수 있어요. 안에 물건을 담으시면. 그렇기 때문에 밑에 무게를 주기 위해서, 만약에 이제 실두 겹을 하는 것도 싫고 호크 사이즈가 너무 큰 것도 없다면 요런 거를 두 장을 겹치시면 됩니다. 겹쳐서 이제 무게를 좀 주는 거예요. 패브릭이 안에 좀 무게가 있기 때문에 두개 정도 겹치시면 상당히 무게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렇게 해서 밑에를 하고 나면은 이제 위에는 좀 얇은 실로 만듭니다. 요 위에는. 요기는 이제 얇은 실로 만드는데, 두 겹을 하셨다면 이제 한 겹으로 요 위를 만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은 바닥에서부터 이제 보통 예를 들어서 싱글 크로셰를 하셨던, 뭐 하프 더블 크로셰를 하셨던 바닥의 원형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고 나면, 보통은 이제 각을 잡아서 이렇게 여기 코수대로
위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두 겹을 하고 한 겹을 하시면 그 게이지를 계산하셔가지고 코스를 조절하셔야지만 이 너비가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 10코 전체 코스 10코였다면 예를 들어서 뭐 20코나 아니면 15코나 이런 식으로 코를 좀 늘려서 이 간격이 맞도록 아니면 이제 게이지를 내보시면 그 길이가 나오잖아요. 이 지름에 그 길이에 맞도록 코스를 맞춰서 이제 올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루를 이렇게 다 만들었을 때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무게중심이 잘 잡혀있는 이런 자루가 만들어지고 높이가 아무리 좀 높아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안에 물건을 담았을 때. 그래야지만 실용성이 좋아요. 뭐 특히나 빨래바구니라든지 그 폐지 같은 거 나누는 재활용품 담아놓고 뭐 이런 거 하시려고 이런 거 만드신다면 이게 쓰러지면 좀 되게 이게 거추장스러워요. 이렇게 집안에 놔두기도 쓰러지지 않는 밑에 중심 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게를 밑에 빤빤하게 많이 줘가지고 위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키포인트는 요 막자루 디자인에서 보통은 이제 싱글 크로셰로 방언니들을 이제 많이 짜시는데 네, 이렇게 싱글 크로셰로 방언니들을 많이 짜세요. 요것도 이제 좀 무게가 있는 거라서 되게 안정성이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게 싱글 크로셰로 하시면 좋은 점은 그냥 이제 무게가 좀 더 있고 싱글 크로셰 하시면 높이가 사실 싱글 크로셰가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 높이를 가시려면 시간이 꽤나 걸리고 손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요 막자루 같은 경우에는 하프 더블 크로셰로 올라가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그 코의 높이가 조금 더 있습니다. 요거 비교해 보시면 그래서 조금 더 빨리 떠져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높게 올라가시려는 분들은 싱글 크로셰로 하시면 힘들어요. 이거 하는데 아무리 실 굵어도 꽤나 좀 올라가야 되거든요. 코스가 상당히 많아요. 이 정도 크기면은 대략 100코가 넘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거 올라가려 그러면은 시간이 걸리니까 근데 이제 하프 더블 크로셰까지는 이게 균형 감각 있게 서 있을 수 있어요. 약간의 공간이 사이사이 스티치들 사이사이들마다 있지만 그래도 서 있을 수 있는데 더블 크로셰부터는 쓰지 못해요. 이게 어느 정도 일정한 길이로 올라가면 더블 크로셰는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프 더블 크로셰 정도가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큰 사이즈를 만드시려는 분들은 하프 더블 크로셰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위에를 살짝 말아주시는 거예요. 한 이 정도 높이인데 보이죠? 네. 그냥 별거 없어요. 꽤나 높죠? 원래 사이즈 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물건을 담고 뭐 이렇게 놔두셔도 상관없겠지만 약간 그 느낌 있게 아시죠 뭔지 여러분? 느낌 있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돌돌 말으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디자인은 돌돌 말아서 막자루 제가 이제 도안을 쓰지 않았지만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뭐 모자나 이런 거 만드셨던 분들은 이 정도는 똑같이 그 패브릭 양으로 만들었는데 차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비교를 해드릴 텐데 요거는 바닥이 무겁지가 않아요. 그냥 똑같은 실로만 올라갔어요. 대신에 이제 바닥을 조금 더 넓게 왜냐면은 이제 요 상태 그대로 올라가시면 무너져요. 바구니가 같은 그 굵기의 게이지의 실로 그냥 올라가시면 바구니가 밑바닥이 안정성이 별로 없습니다. 물건을 빼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무너지지 말라고 요거는 밑바닥이 살짝 더 넓어요. 위로 갈수록 살짝 입구가 좁게 그러면은 이제 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옵션으로 만드실 수 있겠는데 하나는 이제 바닥에 무겁게 하는 건데 저는 추천드리자면 바닥을 무겁게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만 훨씬 이제 안정감 있는 바구니를 만들어 보실 수 있어요. 여름에 특히 이런 거 많이 하죠. 인테리어 소품 이렇게 투톤으로 만드신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집안에 여러 가지 저는 이제 주로 쉬를 담아 놓고 하지만 집에서는 이제 아기 있으신 분들 뭐 기저귀라든지 뭐 이런 거 담아 놓을 때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 빨래바구니 이렇게 크게 만드시면 빨래바구니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네, 작은 것도 몇 개 만들었어요. 작은 거의 키포인트는 요거는 이제 바닥이 두껍습니다. 이중으로 이제 투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이 두꺼워요. 요거는 싱글 크로셰로 왜냐면 높이가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포인트가 있으면 예뻐요. 요런 미니 바우니 같은 거는 그냥 그대로 있는 것보다는 요런 장식, 뭐 타슬이라든지 요런 거 달아놓으시면 훨씬 예쁘게 보입니다. 집안에서 이제 인테리어 소품으로 뭐 요 정도 사이즈면은 잡동사니 같은 거 넣어 두실 수 있겠죠, 집안에서. 그래서 이제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실로, 이건 짜투리 실이에요. 짜투리 실로 이제 아이코드 같은 거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별거 아닌데 이거 입고 없고가 차이가 큽니다. 이렇게 아이코드 같은 걸로 끈을 달아 놓는다든지 타슬 장식을 하신다든지 끝에 부분을 이렇게 해놓으시면 훨씬 귀엽고 인테리어 소품으로 이렇게 느낌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짜투리 실을 이용해서 아이코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달아 놓으시라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요. 약간 그 대비가 되는 색상으로 약간 튀는 색상 반짝반짝 뭐 이런 색상 이렇게 갖고 요 끝부분을 이렇게 감싸준 건데 요거는 보시면은 그 아이코드로 실을 만든 다음에 실을 꼬았어요. 한번 꼬아서 이렇게 한 거고 요건 그냥 아이코드 자체로 좀 두꺼운 실로 만든 겁니다. 네, 귀여워요, 이뻐요. 사실 이런 것들이 어려운 게 아니라서 초보들도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어요. 그죠? 그냥 귀찮을 뿐이죠. 이런 걸 만드는 게 시간도 걸리고 귀찮을 뿐이지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초보분들이 그 크로시에 처음에 배우실 때 굉장히 많이들 하시는 거고 저는 원데이 클래스를 잘 하지 않는데 의상 수업을 하기 때문에 잘 하지 않는데 그나마도 원데이 클래스를 하기 좋은 그 정도의 소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 원데이라는 게 사실 하루 만에 여러분들도 만들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몇 시간 만에 뭔가 프로젝트를 끝낼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손으로 하는 거가. 왜냐면 하루 이틀 하지 않고서 하루 만에 어떻게 끝냅니까? 그 처음 코바늘 잡아본 사람이 코바늘 그 스티치 하나를 배우는데도 사실은 며칠이 걸려요. 잘 하려면 여러 번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걷지도 못한 사람이 달리기를 배울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원데이 클래스에 대해서 그 의견이 이게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게 말만 원데이지 원데이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요 정도라면은 진짜 실상 한 두세 시간 안에도 만들어 볼 수는 있다. 근데 요것도 사실 연습이 필요한 게 완성은 하실 수 있고 만드는 방법은 뭐 한 두세 시간 안에 배우실 수 있겠지만 잘 만들려면 연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쁘게 되려면. 왜냐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코가 가지런하지 않아서 생각처럼 이렇게 단단하고 이쁘게 나오기가 힘들어요. 코가 그 게이지가 텐션이 일정해야지만 이런 것들이 잘 나오는데 막 듬쑥날쑥 이러면은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안 된다고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몇 번 하시면 제 생각에는 한 일주일만 연습하셔도 충분히 이렇게 저보다도 더 잘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사실 유럽이나 이런 데 샵에 가보시면은 특히나 이제 그 전시 같은 데 하는 데 가보시면 뜨개질 전시 사실 이런 패브릭 바구니를 볼 수 있는 곳들도 많이 있지만 굉장히 그 유럽에서 흔하게 보실 수 있는 게 울리 바스켓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한국에서는 제가 처음 한국을 왔을 때 그런 거를 다른 공방이나 제가 이제 가게를 하기 전에 그런 거를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한 거를 잘 이해를 못 하셨어요. 왜 울로 바스켓을 만들라 그러지? 좀 굵고 그런 면실 뭐 코드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많이 있는데 왜 울로 비싼 울로 그런 걸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국에서 제가 가게를 하면서 그런 거를 시도를 별로 안 했었어요. 근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 보는 사람이 어떻게 느끼던 간에 제가 알고 있는 그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만들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제가 울리 바스켓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울리 바스켓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이즈가 있고 이제 실의 그 굵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고 이제 본인이 디자인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을 낼 수 있는데 이 뜨개질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사실 인테리어 소품으로 울리 바스켓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은 이런 패브릭 양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실용성을 보자면 이런 것들이 좀 실용성이 있는 반면에 그 인테리어 소품으로 아티스틱한 그런 느낌을 내기 위해서 특히나 그 빈티지 스타일의 실, 빈티지 색깔 아니면은 약간 고스틱한 그런 색깔들을 골라서
특히 베리게이티드한 그런 것들로 이제 울리 바스켓을 만드시면은 굉장히 인테리어가 뭐랄까 고급집니다. 고급지기 때문에 그런 인테리어 소품 만드실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가격 면에 있어서 사실 울리 바스켓이 굉장히 비싸요. 좋은 실로 바스켓을 만들면은 사실 이런 거에 비해서 가격대가 좀 더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특히나 더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유럽에 가보시면은 요만한 바스켓들도 다 울로 만들어져 있는 거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예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울로 만든 것들을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드는 김에 이제 한 개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거 말고도 만들 게 많은데 디자인이 비슷하게 하나를 아이고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느낌이 어떤가요? 패브릭 바스켓 보시는 거 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를 거예요. 울 소재로 이거는 이제 그냥 그 로브사입니다. 로브로 된 그러니까 울 자체죠. 울 자체 꼬아놓지 않은 프로세스 되지 않은 그 울 자체를 그 울리 로브를 이용해서 바구니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요 따뜻한 느낌이 특히 겨울에 물론 겨울이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바스켓은 어떤 계절이라도 상관이 없죠. 커피 테이블이나 이렇게 올려놓기 저는 이제 대형 사이즈입니다만 작게 보통은 이제 가게에 디피되어 있는 거 보시면은 제가 요번에 유럽 여행 가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왔는데 이제 대바늘로도 이제 몇 개를 만들 거예요. 이제 코바늘보다는 사실 대바늘이 많아요. 그런 샵들을 가보면 바스켓도. 그리고 이런 게 좋은 게 이런 사슬 모양이 실이 이제 굵다 보니까 특히 이런 로브 자체는 프로세스 되지 않은 그 질감을 표현할 수 있죠. 이 코 모양 자체를 뚜렷하게 보실 수 있죠. 그래서 훨씬 그 뭐랄까 공예스러운 느낌, 핸드메이드 같은 그런 느낌이 물씬 납니다.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인테리어 장식에 쓰고 있습니다. 저희 가게에서도 쓰고 있는데 이건 만든 지가 벌써 몇 년이 됐어요. 네, 몇 년이 됐어요. 사실 이런 거는 세탁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좀 깨끗하게 잘 쓰셔야 돼요. 근데 어차피 장식이기 때문에 네 뭐 그닥. 그래서 이런 쿠션이라든지 네 쿠션이라든지 이런 거 이런 소재로 만드실 수 있어요. 이거는 금방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래서 별로 어렵지도 않고 인테리어 소품으로 제가 이거가 한 2년 넘은 것 같아요. 만들었는지 2, 3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가 탈까 뭐 이런 거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직접 보시면 되겠죠. 2년 됐을 때 한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세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장식으로 하실 거라면은 이런 것들 괜찮죠.